용자 TV.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자TV의 용자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앞서 그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를 가는 날이거든요. 여태까지는 한 곳에서 한달 가까이 있었어요. 사실 이제 뭐 지인분들이 너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이곳저곳 옮겨다니기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시간이 안 돼가지고 옮겨다니지 못했는데, 일단 오시는 분들도 조금 양해를 좀 구하고 이동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이제 집시 생활, 이 캠핑 브이로그를 촬영을 하기 위해서 옮겨 다니면서 이제 제주도의 모습들을 담아낼 것 같은데, 일단은 현재 모습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저 카라반 내부입니다. 아직 정리가 하나도 안 됐어요. 지금 이사 가야 되니까 짐들이 하나둘씩 나오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아졌네요. 지금 일단 한 달 정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리할 게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옥녀가 저쪽에서 이사하고 신발은 벌써 나갈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밖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벌써 캐리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왜 그러는 거야, 신발? 어디 갈라고? 어디 갈라고? 어? 나가는 건 알아? 네. 일단은 좀 닫고요. 자, 그리고 여기 차량 안에도 짐이 지금 엄청 많았는데, 지금 일단 차량 내부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끄집어내고 필요한 것들 위주로 정리를 좀 하고 있고요. 이 안쪽이 정리가 아직 덜 됐거든요. 그래서 안쪽에 이제 짐을 좀 수납을 해가지고 최대한 정리를 깔끔하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생각처럼 이렇게 많이 보여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오늘부터 이동을 하면서 매주마다 새로운 곳에서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영상들로 좀 찾아뵐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그동안에 이제 핑계라면 핑계지만 지인들이 방문을 주셔가지고 영상을 좀 제대로 못 찍었던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용자TV의 적나라한 모습들도 좀 담아드리고 최대한 멋진 모습들과 재밌는 유쾌한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잘 놀았다. 다음에 또 만나자. 안녕. 자, 지금 이제 드디어 출발을 합니다. 저희가 오후 1시부터 해서 정리를 했어요. 네, 한 달 동안 살다 보니까 짐이 되게 많네요. 지금 시간이 7시 14분입니다. 무려 6시간 동안을 청소를 했어요. 옥녀도 지금 떡신신이 됐는데 너무 네. 힘들어요. 어쨌든 오늘은 일단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같이 가볼까요? 박씨는 여기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돌하루방하고 함께 1박을 보낼 거고요. 여기 바로 가로등 밑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차들이 지나다니면서도 차가 보일 수 있는 자리에 일단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앞에 뷰가 예술입니다. 야경이 다 보여요. 엄청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여기 이제 자전거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이쪽에서 아침에 또 뷰도 또 예술일 것 같긴 합니다. 뭐야 그게 뭐야? 굉장히 설레어요. 일단 다리빨 내리고 차를 저희가 이제 견인고리를 빼진 않을 거예요. 내일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저희가 완전히 이제 집시 생활 모드로 이제 접어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한 달 동안 계속 이제 거주를 했었다면 지금부터 이제 집시 생활을 시작할 거기 때문에 일단 오늘 아주 그냥 열심히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프냐? 네, 신바도 지금 일단은 안에 있는데 신바도 이제 나올 준비해야 되고요. 저희 아버지가 낚싯대를 주고 가셔가지고 이것도 이제 오늘 아침에는 힘들고
내일 이제 자리 옮기면은 그때 한번 낚시 한번 해봐야겠어요. 이제 차에다가 좀 넣어놓을 것 좀 넣어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일단은 안에 내부는 간단하게 세팅을 좀 했습니다. 뭐 저녁까지는 아니고 여기만 좀 하고 오늘은 그냥 자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할 거예요, 내일. 너무 늦게 출발해서. 너무 늦게 출발했어요. 저녁이 돼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곳을 벗어나자, 일단. 거기에 목적성을 두고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해안도로가 있는 산방산 근처에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모습인지 그거는 좀 아침에 일어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서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네. 서쪽 갔다 북쪽 찍고 조금 남동쪽에 있다가 다시 이제 집에 가야죠.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은 여기 지도 하나 띄워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는데 이게 이렇게. 그죠? 여기에 있으면 요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리고 여기 가서 동쪽이니까 이렇게.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올라갈 예정이고요. 지금 제주시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제주시 쪽으로 일단 점프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주시 쪽으로 넘어갔다가. 왜 그러는 거야? 심바 코딱지. 코딱지 나왔어? 어? 코딱. 고양이도 코딱지가 있어? 왕건이. 여기다가 달고 있어. 너무 웃긴 거야. 그랬더니 또 자기 보고 웃으니까 웃지 말래. 기분 나쁘게. 저희의 약간 기대가 되는 게 뭐냐면 저희가 한 달 동안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모습만 보고 있다가 내일 아침이면 새로운 또 뷰를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설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루 묵고 내일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찍 움직여야지 내일은. 내일 오전에 일찍 일어나서 옥녀만 좀 일찍 일어나면 되겠지만 어쨌든 옥녀가 일찍 일어나는 대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뭐라고? 먹어도 되겠지? 먹으면 안 되는 걸 주는 거야 지금? 그건 또 뭐야? 이거 기 오일이라고 버터야 버터. 뭔지 알았냐 이런 문도. 어? 혹시나 여기서 스테이크 해먹을래? 아니 이건 스테이크는 아니잖아. 아니 근데 기름을 해야 어? 되는데 한번 뿌려. 이거 한 번도 안 쓴 거 새 거거든. 써보고 싶어가지고. 그래 한번 써보자. 뭔 느낌인데. 오 이거 다 튄 거 아니냐? 다 튄다? 나 여기 맞았는데. 아 맞았어? 여기도 튼네. 너무 세게 했나 봐. 충전을 잘 해야 되겠다. 지금 옥녀가 저 팔에다도 뿌리고 난리도 아닙니다. 어우 버터 냄새. 어 몸에서 버터 냄새 나요 지금. 샤워도 못했는데 지금 버터 냄새로 좀 일단 묻혔습니다. 네. 네. 향수 대신에 다른 느낌. 다른 느낌. 아, 이게 다른 느낌이야? 어? 어? 육기가 잘 흘러. 그냥 버터 바른 꼬내진데. 아 그동안에 저희가 한 달 동안 그 화순 금모래 해수욕장? 그쪽에서 한 달 동안 있었거든요. 진짜 떠나기 진짜 뭐 나가기가 진짜 싫더라고요. 오늘 오는 길에도 정리를 하고 있는데 구독자님 또 만나가지고 두 분이 또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찾아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 와 시원하긴 시원하다. 맥주 한 주도 딱이지. 나도 칙 한번 뿌려보면 안 되냐? 안 돼. 치사하구만. 아, 줘봐. 나도 뿌려볼게. 너무 세게 하지 마. 당연하지. 아까처럼 막 그렇게 되니까. 당연하지. 난 그렇게 안 하지. 됐어. 그만 뿌려. 그만. 지대로 아닙니까? 버터 이 정도는 돼야지.
기적이다, 기적. 으아. 칼질 누가 있냐? 너무 잘했다. 그러게. 야. 자, 여러분들, 김치 때려 붓습니다. 김치 이렇게, 볶음김치 먹으면 맛있잖아요. 우리가 김치 부자가 됐거든. 아낌없이. 어, 아낌없이 그냥. 양글님, 감사합니다. 김치 덕분에 부자 됐어요. 그만 넣어. 애교, 애교, 애기라고. 너무 좋아? 맛있어. 아, 현재 시간이 지금 12시 8분이에요. 그러니까 12시 넘은 시간인데, 비까지 좀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 아침이 될 때까지 좀 눈 좀 붙여가지고 좀 잠을 자고 내일 아침이 되면은 이동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좀 더 고민을 좀 해볼게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곳저곳 좀 돌아다니면서 장소를 좀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와, 여러분들 일어났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 40분입니다. 지금 해가 조금씩 뜨고 있어요. 여기가 오우 대박입니다. 진짜 멋있네요. 신바가 지금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제 컴퓨터 가방인데 신바는 저 위에 올라가 있대요. 신바 좋아? 신바야 좋아? 많이 좋은 것 같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이 맛에 제주도 캠핑을 하는가 보다. 이야, 대박입니다. 와, 여기도 멋있어요. 여러분들 씻고 나왔습니다. 진짜 추운데요. 찬물로 샤워를 했더니 죽긴 추워요. 근데 어쨌든 자리 잘 잡은 것 같아요. 지금 앞에 보니까 뷰가 예술입니다. 아침에 이 해가 뜨는 거를 안에서 봤거든요. 영상으로 좀 찍었어야 되는데 영상 찍는 것도 잊을 정도로 너무 이뻐가지고 진짜 멋있게 잘 봤어요. 예. 그리고 여기 제주도 하루방까지 딱 있습니다. 와, 이런 모습이에요. 정말 멋있죠. 제주도 느낌이 나는 이렇게 돌들이 이렇게 여기 있고요. 자, 그리고 보면은 저희 이제 카라반 정차를 이쪽에다 했습니다. 도로변에다 한 건 아니고 노지 옆쪽으로 공터가 조금 있어서 여기다 주차를 했어요. 원래 저쪽에다 할까 했는데 바닥이 좀 울퉁불퉁 해가지고 카라반을 좀 주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이쪽에다가 정차를 좀 했습니다. 오늘은 또 어디로 이동을 할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웅녀가 아직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좀 요기할 것도 좀 챙겨가지고 식사를 좀 간단하게 하고 이동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너무 좋다. 앉아서 차 한 잔도 하고 좀 그래야 되겠는데. 신바, 잘 잤어? 응? 잘 잔 거야? 여보, 안 일어나? 일어나. 언제 일어날 거야? 일찍 일어난다며. 내가 일찍 일어난 댔어? 그래서 일찍 움직여야지 내일은. 이사 가야 저거. 우리 30분에 일어날게. 옥년 아직 일어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밖에 풍경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부른 필요가 없어요. 신바, 너 뭐 이렇게 신났냐? 자, 지금 일단은 옥녀도 이제 일어났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차 한 잔만 마시고 이동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이게 여기가 자리가 아까 영상으로도 좀 보셨겠지만 자리가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자리를 비집고 차 한 대를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객분들이 또 앞에서 또 사진을 찍고 막 그러고 계세요. 뭐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도 저기서
뭐 이러면서 사진 찍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저쪽에 이제 좀 시끄러울 것 같아가지고, 시끄러워질 것 같아서 일단 자리를 좀 옮기는 게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웅녀랑 얘기를 해보니까 좀 자리를 좀 옮기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리를 좀 이동을 하고, 뭐 이동해서 식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뭘 먹을까? 이거 맛있지? 이거 먹어야겠다. 아, 지금 시간이 어영부영 뭐하다 보니까 10시네. 벌써 10시가 다 돼가요. 그래서 지금 빨리 이동을 해서 장소를 잡고 뭐 정리할 거 마땅히 크게 없고요. 요거 이제 바닥에 있는 테이블만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동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보, 이사 다니느냐고 힘들지 않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지? 우리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 하기로 하자. 맨날 내가 하겠네. 어? 근데 맨날 내가 하겠어. 일찍 일어나면 되잖아. 난 일찍이랑은 뭐라, 아침잠이 많았어. 뭐? 내가 일찍 일어나면 됐어? 새나라의 어린이들이 얼마나 일찍 일어나는 줄 알아? 나 어린이가 아니거든? 어른이. 서른이 어른. 넘었는데. 난 어른이. 아, 너무 어린이 하시네. 아니고 어른이. 아, 진짜 화장실 비워야지. 되게 좋아요. 아, 원래는 저기 뭐 낚싯밥만 있으면 낚시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버지가 낚싯대를 들고 가셔가지고 아, 낚시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오늘은 일단 참을 거고 뭐 다음 주 영상에서는 낚시하는 모습도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지금 텐트 와 너무 힘들었어요. 아까보다 닭이 난 것 같아. 와 진짜 미쳤다. 바람 카라반 750km밖에 안 된단 말이야. 750km는 더 되겠지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빨리 들어가야겠다. 와, 카라반이 들썩들썩거려, 들썩들썩. 이따가 뭐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지금 카실드를 펴놨거든요.
근데 지금 뭐 카실드가 휘청휘청 장난 아니야. 바람이 너무 세다 보니까. 아니야, 바람이 너무 세다 보니까. 찰랑찰랑. 와, 대박입니다, 지금. 바람 진짜 장난 아닙니다. 더 세게 열지 못하겠어요. 문 떨어져 나가면은 저 잠을 못 자니까. 네. 소심하게 열어봤습니다. 너무 예쁘다. 빗소리 같아, 그지? 비가 오네. 지금 비 와? 어? 지금 비 오네? 의자 접어야 되네. 비 온다. 근데 마른 하늘에 비가 와? 좋아요. 나가서 도와주고 싶은데. 네, 나가볼게. 으아! 나갈 수 있어? 이야, 장난 아니야. 나갈 수 있어? 와, 여긴 진짜 천국이구나. 우와! 엄청 무섭게 보네. 맑은데. 안 도와줘도 돼? 비가 이제 그친 것 같아. 걷으니까 비가 그쳤어. 어떡해? 이제 바람도 좀 덜 부는 것 같기도 하고. 너 뭐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아. 고생하셨어. 헐떡 젖었네.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텐트를 친 건가? 홀딱 껴서 옷도 다 젖고. 치지 말았어야 됐어. 그니까. 비가 그쳤습니다. 지금 딱 다 걷었거든요? 지금 딱 비가 그쳤습니다. 팩 죽고 있는 도중에 비가 그치더라고요. 야, 진짜. 어우. 제주도 캠핑 녹록치가 않습니다. 녹록치가 않아? 녹록치가 않습니다. 네, 혀도 지금 꼬이고 아주 그냥. 녹록치가 않아요, 녹록치가 않아. 근데 뷰는 너무 예쁘지 않냐? 뷰는 좋지. 아까 텐트를 안 쳤으면 뷰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힘만 들고. 자, 여러분들 밖의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을이 지고 있거든요. 지금 장난이 아니죠. 어영부영 뭐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지금 뒤에 노을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완전 너무 이쁜데 바람은 엄청나게 많이 붑니다. 네. 자, 일단은 저희가 뭐 세팅도 세팅이지만 뭐 일단 아까 텐트 다 걷은 거 보셨죠? 밖에서 이제 불멍도 좀 하고 뭐 고기도 구워 먹고 하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지금은 여기서 구워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바람이 너무 많이 붑니다. 바람이 진짜 심하게 많이 불어서 밖에서는 도저히 생활이 어려울 것 같고 안에서 일단은 뭐 오늘 준비했던 거 어저께 못 먹었던 거 고기도 좀 먹고 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일단 거처를 여쪽으로 마련을 했는데 내일은 또 저희가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 영상에는 어디서 찾아뵐지 진짜 모르겠는데 아마도 주말까지 있을 만한 곳을 찾아서 그곳에서 아마 인사를 드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람 맞으면서 기름 넣고 있는데 저는 안에서 촬영해요. 밖에 너무 춥다고. 정말 스윗하죠? 혼자 넣을 수 있어? 어, 넣고 있잖아. 자, 오늘은 저희 이거 먹으려고요. 고기도 먹을 거고 오늘 좀 많이 먹으려고요. 나 지금 말도 안 나오고 혀도 꼬이고. 장 떨어져서? 아니 왜? 추워서? 힘들어서? 어, 춥고 힘들고 대박 사건이요. 어씨, 이거 어떡하지? 그냥 다 넣어? 올려 그냥. 야, 이거 무너지진 않겠지? 응? 카라반 응? 왜 무너져? 부서지진 않겠지. 이게 저기 샌드위치 판넬이라 무너져? 바람에 날라가. 날라가. 확실히 그냥 우리 밖에 있었던 그거랑은 비교가 안 된다. 밖에 있던 거는 약간 되게 편하잖아. 그치. 이렇게 썼다가 또 접고 또 이사 갈 준비하고 맨날 이래야 되잖아. 그건 그거대로. 아, 저도 되긴 해. 아니야, 막 부딪히더만 망가지잖아. 6년 이모가 고기를 굽고 있어요. 알바생이신지요? 네. 알바입니다. 알바입니까? 네. 지금 바람이 진짜 많이 불거든요. 지금 앞에를 살짝 열어놨어요. 그리고 뒤쪽도 열었습니다. 맥스팬을 열려고 그랬는데 너무 불안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맥스팬 네, 뚜껑 날아갈 것 같아. 뚜껑 날아갈 것 같아. 그래서 열다가 포기하고 문을 양쪽으로 열어놨어요. 지금 무시동이 따로 떠나서 그래도 안에 발바닥은 좀 따뜻합니다. 그 양말도 신었어요. 그러니까 6년 그 양말도 신었거든요. 아까 리뷰. 요거 궁금하신 분들은 리뷰 영상 올라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따뜻해. 그리고 저희가 등을 이 전기를 아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등도 안 켜요. 밤에 가급적이면은 요거 제가 따로 작업해 놓은 건데 요거 하나만 켜고 있거든요. 한석봉이요. 저희가 카라반을 사고 절대로 고기는 카라반에서 먹지 말자고 다짐을 하고 다짐을 또 했는데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네요. 오늘은 도저히 안 됐어. 밖에서 먹으려고 텐트 실드까지 폈었는데 야,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근데 먹을 게 오늘 먹으려고 준비했던 게 이제 고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오늘은 실내에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한동안 열심히 이제 냄새 빼고 청소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카라반이나 모터홈에서 이 고기를 먹는 게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냄새가 진짜 잘 안 빠지고요. 기름 다 기름기도 바닥에 계속 있어요. 그래서 되게 처음에 저희가 카라반 사고 처음으로 이제 음식을 해 먹었는데 고기를 먹었거든요. 너무 후회했어. 다음날 음료 넘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미끄러져. 다음부터는 카라반에서 절대 먹지 말자라고 다짐을 했는데 오늘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고기 맛있게 먹을게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응. 진짜 맛있어. 대박이야. 미쳤다. 진짜 맛있다. 삼겹살의 풍미. 우와. 여러분들 지금 이게 아저씨. 카메라가 흔들리는 게 아니고요. 카라반이 흔들리는 거예요. 카라반이. 지금 옥녀가 그 영상 마무리 하려고 그러니까 코피가 났어요. 모자이크 좀 해주세요. 자, 저희 이제 먹을 거 대충 먹고 있는데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고 나머지 이야기들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장소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뵐게요. 다음 주
자, 여러분들, 술 한 잔도 안 먹었다는 거.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네. 이거 아마 물시동 히터 건조해서 그런 것 같아. 오케이. 좀 꺼줄래? 오케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용자TV